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특히 CPI 지수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면은 이제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공포가 휩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3대 지수 일단 모두 하락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 하락 음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 파동의 초기 조짐이 약간 좀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부분이 일단 다 하락했고요. 기술주와 소재주, 경기 순환주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 내외로 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나마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정유 마케팅 관련된 주들은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를 봤을 때는 일단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PI 재고가 일단 급감한 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사태, 즉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그 계속 랜섬웨어를 잡고 있는 다크사이드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유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그 정유사들이 WTI를 정유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봤을 때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그 연준 부의장인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일단은 고인플레이션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 일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의 기조, 즉 제로금리 유지를 바꿀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이지만 고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면서 우선은 그 혼조세를 좀 진정시키는 발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준에 대해서 약간은 그 신뢰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는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경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그 약간 하락의 조짐이 보이니까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미 증시가 일시적으로 지금 과매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2%대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 하락을 보여줬다고 했을 때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투픽스 그러니까 쌍봉을 만들고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완연한 그 하락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일단은 또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 자금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세율 정책 때문에 그 많은 그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한 이 달러들이 우리나라나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마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서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일단은 공매도를 하고 아니면 이제 선물을 또 이제 그걸 해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규모 공매도는 일단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